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컨셉 플레이는 창무기 원리로 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챌린지거든요. 아이들을 뭐라고 봐야 되나? 이건데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프로스트 문 때문에 실패를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가 마음에 다안 드는데? 이걸로 하자. 스피어 언니. 넷 월드도 있었을 텐데? 째하고. 실험 안 되죠? 여기다.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어딨어? 컨셉 플레이는 아시겠지만 해당 무기를 제외한 다른 무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옥갱이 포함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그 무기로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공격을 하면은 반칙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는 있긴 해요. 함정이나 용왕 같은 거. 근데 폭죽은 안 돼요. 좀 애매하죠. 애매한 기준점인데. 탄도 안 되고요. 직접 공격하는 건안 되고, 간접적으로 공격해주는 건 되는 거죠. 횃불이 나왔네요. 다행히. 바로 지하 탐사로 들어갑시다.
서른 초반에 피라니까 좀 캐두고. 스피어 온리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구할 수 있는 창이 오염 지역 창도 있고, 뭐, 상자에서 나오는 창도 있는데, 삼지창이라든지 일반 창이라든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서드 PC. 서드 PC가 있어야지 다음 티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로 죽었나? 원래 같으면 죽었겠지만, 죽은 거지만 하드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하드코어로 컨셉 플레이하기에는 제가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은 연습 단계에 있을 것 같네요. 테이블로 또 마을로 가게 될것 같아요. 사막이 나왔는데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무 큰게 많네요. 일일이 캐주기 귀찮으니까 포탄으로 캐줍시다.
곧 있으면 정글이 나올 텐데. 오염제기 대신 나옵니다. 정글하고 오염제기 쓰기 같은데 빨리 집을 지어주자. NPC 때문에 그래요. 나무를 아까 키즈니 유도 NPC 때문에 그렇고. 됐어요.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늦은 것 같아요. 상인이 와야지 할수 있는 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뭐할 필요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왔으면 좋겠다. 안 왔네요. 10만 대충 만들고 바로 탐사합시다. 오른쪽에 자연동굴에서
아이고. 시작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체력도 채웠고, 저, 젤좀 먹자. 그리고, 상사로 가봅시다. 가기 전에, 돈부터 넣어야 되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틀려주세요. 여기 도란쟁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모르겠다.
플레어가 좋습니다. 빨강버섯은 초반 107억 쿠션 맞는데 쓰이니까 좀 힘들죠. 이리로 가면 되나? 이게 한 장이 있었죠? 아닌가? 그 밑인가? 그 밑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철로. 여긴 막혔고 지렁이는 파밍할 건 없고 마을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로 있네요. 여기 도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마을로 가고 상인은 안 오고 백자리 포샵. 상인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낚시를 할 수 있거든. 서른 지역 가보죠. 네, 안녕하세요.
지상 상자 차못 찾았죠. 안 나와서. 아글레. 데모나이터 가까이 나왔고, 크림슨 할퇴지. 토크 나올 것 같네요. 이, 토파즈 켜면은. 삼지창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물 상자에서 삼지창이 나오는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그리고 바다 갈 정도면은 삼지창보다 서버드핏이 낚은 게 좋아요. 그게 최종 무기거든요. 지금 스켈레트론 잡기 전에는. 돈이다. 아이, 깜짝이야. 이거 어디서 내놔? 뭐야, 여기야? 그럼 다 막혔네요. 마을로. 토크라도 나와서 다행이네요. 돈도 나왔고. 잠시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다시 키겠습니다. 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화보를 만들 수 있어요. 화보를 만들면은 호불호 심으세가 있죠. 화보를 심기 위함입니다. 드라이어들은 지금 당장 못 구하잖아요. 쿠틀로는 닫기 전까지는 못 구하잖아요. 초반에 포션 만들려면은 화보 농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점투로 화보를 만들어야죠. 쟤도 이제 이거 캐면 안 돼요. 던전이 좀 가깝네요. 원래 좀더 가서 나와야, 보통 더 가서 나오는데, 좀 가깝게 나왔어요. 워터볼트. 드리네요, 책 무기만으로 플레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팔아야 돼, 뭐. 돈이니까. 아이고, 모래 폭풍 보네.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중간에 사막 나오면 지나가기 힘들어지거든요. 창이다. 좋습니다. 무기가 생겼네요. 말하기 무섭게 사막이 나옵니다. 대신 저에겐 후크가 있어요.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바다네요. 지렁이 캔거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낚시하면 돼요. 낚시하기 전에 얘네들이 좀 거슬립니다.
낙지를 하기 전에 해야 될게 있다면은 NPC를 구출해야 돼요. 낚시꾼 NPC. 근데 물량초가 없어가지고 얘 발견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낚시꾼 NPC는 무조건 반대편 바다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스폰 조건이 바다에 있으면 일정률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 있으면은 바다 지역에 있으면 일정률로 스폰이 돼요. 그래서 물량초를 깔고 있으면은 더 나오기가 쉬운 거죠. 배트 포션이나 계속 지금 돌아다니는 이유가 낚시꾼 NPC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스폰했네요. 이렇게 스폰이 돼요. 낚시꾼 NPC가. 이제 낚시하면 됩니다. 그 전에 탱좀 넣고.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으려나? 8템만 넣어놓죠. 아, 8템하고 이거. 헬로. 우드 크레이트는 지금 헤르메스 신발이 없어가지고 도세치 신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거 구하려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구하려는 건 소드피쉬입니다. 헬멧 신발도 있는데 우선시 구해야 되는 거는 소드피쉬예요.
디벌 차크는 어차피 못 구하게 해놨으니까, 못 쓰게 해놨으니까 구할 필요 없고, 톱은 나아졌으면 좋겠네. 나무 벨때 귀찮으니까. 해외에서는 트라이아 인기 많죠. 당장 그 칼라미티 모드 디스코드방 인원수만 봐도 만 명이 넘고, 모드인데. 모드 방인데 디스코드 방에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근데 꼭 리버샤크 금지하면은 리버샤크 나오던데? 입질이 안 잡힌다.
네, 프로스트몬 하다가 포기했었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어렵게 노 간호사에다가 노 리버샤크라고 있죠. 리버샤크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정글 세트 맞추면 돼가지고. 근데 간호사 없는 게좀 치명적이죠. 파이법은 어느 정도 알아내가지고 좀 시간이 드는 게 문제지만 앙크방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레나 만드는 방법도 알았고 앙크방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좀 귀찮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피시로나에게도 얻어야 돼요. 버섯창하고 클로로파이트 창 이용하면은 피쉬론 잡을 수 있거든요. 버섯창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잔상이 남으니까. 그 잔상 딜로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피시론 날개 얻으면 좋긴 하겠다만, 피시론 날개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피시론 날개가 필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크로스톤 하다보면 근접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창이 짧으니까, 사정거리가. 채공 시간이 중요해요. 그 프로스트몬 할 때, 앙크 방패도 중요한데 채공 시간이 중요해요. 채공 스피드하고. 그래서 듀크 날개가 필요해요. 아니면 개구리 다리하고 나뭇잎 날개급 날개하고 같이 끼면 되는데 그러면은 딜템이 모자라요. 딜이 안 나와가지고. 실험 나에게 가능하면 얻는 게 좋죠. 좀 애매한 거는 공속인데, 창무기의 공속이 얼마나 지장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칼무기 같은 거에는 지장이 은근히 크게 가는데, 창무기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안 나거든요? 뭔가 비슷비슷해요. 공속이 오르든 말든 말이야. 원래 워리어 무장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뭐냐 마그마 건틀렛에 그거 쓰는데 그 메카니컬 글러브. 워러플도 쉽게 못 잡았죠. 힘들게 잡았어요. 워러플. 사트했나? 근데 그때는 간호사까지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워러플도 어느 정도 파이법은 알아가지고 어렵게 잡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어렵게 잡는다는 플래그인가? 어쨌든 간에. 문제는 프로스트몬도 있지만 디스트로이어 잡는 것도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은 버섯창 얻으려면은 기기보스를 한 마리 이상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쓸 무기가 티타늄 아니면 아다만타이트 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트윈즈나 스켈레톤 프라임은 잡기 어렵고, 디스트로이어를 잡아야 되는데, 간호사 없이 잡아야 되다 보니까 쉽게 잡기가 힘들어요. 디스트로이어 잡으려면은 어느 정도 딜 타이밍에 맞다이를 해야 되는데, 레이저 쏘는 거 무시하고. 그러려면은 그게 필요해요. 크로스 넥클레스. 십자가 목걸이. 프로스트몬에서도 어쩌면 딜템 두개 끼기가 애매하겠다. 십자가 목걸이 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스퀸 잡으려면 십자가 목걸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걔 때릴 수 있는 시간이 회전하면서 눈 부릴 때하고 천천히 이동할 때인데, 딜 타이밍이 근접해서 때릴 때 타이밍. 창 엄청 안 나온다. 소드 PC. 평소에 잘 나오던 건데. 꼭 이러다 리버시크 나오더라. 리볼 샷안 쓰는데. 톱 나왔네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는 말했지만, 이거 먼저 나와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골든 크레이트는 좀 아깝네요, 여기. 너무 안 나오는구만. 아이, 리버샤크 나왔어. 눈갱. 리버샤크 눈갱. 아씨!
두개 나왔어. 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서드피쉬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엄청 잘 나오는 건데? 돈벌이만 생기네. 아이, 나왔다. 아이. 블링크로 또 씨앗 나왔고.
5는 진짜 많이 나왔네. 25골드. 한 30골드 넘게 나왔네. 한 개야 모자라. 어디 머드 없나? 머드래. 크레인 없나? 여섯 개만 있으면 되는데. 됐다. 이제 정글로 갑시다. 정글로 가서 정글 세트로 맞추죠. 파트팜이면 그 전에 여기 나무 좀 캐고. NPC가 몇 명이지? 5명?
낚시 캐스트라는 거?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정글이구가 아니면 서울, 좋습니다. 정글 스포 있고요. 이거 벌집에서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벌침이 나오죠. 좋네요. 거울.
백금도 좀 필요하니까 피해주죠. 딱 40개네요. 40개 필요했거든요. 메이트 있을 것 같은데? 유인님. 약간 필요 없는데. 아, 좀 많다. 아이, 나 죽어.
니그로스트 2. 여기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헬멧 신발 좋습니다. 필요했는데 잘 됐어요. 아야. 아야야야. 위험해. 장소가 안 좋아요. 밑에 스켈레톤이 있어가지고.
중력 포션도 나왔고. 랠리. 아이,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뼈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 아이, 점프가 안 됐어. 자꾸 이것만 나오네. 사원 발견했고요. 딱히 좋은 건 없는데. 하트 발견했고. 하트를 좀 많이 발견해야지. 하트는 못 먹었어요, 지금. 아이씨, 그좀 피합시다. 지금 벌침은 충분히 많아가지고 굳이 교전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럴 수가. 아, 거기서 왜 제가 나오냐. 어땠었죠? 아, 저기서 제가 나오네. 세트는 맞췄네요. 세트는 맞췄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포크. 포크가 없어요. 이거 후크는 짧아가지고 새우 구워야 돼요. 호스트 감사합니다. 칼라미티 먹겠습니다. 칼라미티 먹겠어요, 아직.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할 거고, 지금 이거 하려고 합니다. 무기 기준은 그 위키피디 아니 게임피디아에 있는 그 테라리아 위키에서 정해진 무기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잠시 부수키겠습니다. 창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엄청나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난이도가 어렵죠. 지금 갑옷이 있긴 한데 보스 잡기는 좀 그렇고 정글 파밍을 더 해야 되겠어요. 고블린 이벤트도 가능하면 하는 게 좋고 체력은 가능한 400까지 맞춥시다. 그건 필요 없다.
풍선. 풍선 말고 그게 나와야 될 텐데. 말발굽. 풍선도 나와야 되긴 하지만, 말발굽이 더 시급해요. 낙사하기 쉬우니까. 바다네요. 마을로 갑시다. 낚시부터 할까? 근데 낚시터가 없네요. 그럼 그냥 다시 하나씩 탐사하자. 아이 또 풍선이야? 제발. 아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나오는데. 지금 왼쪽에 4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상이 하나도 없을 텐데. 지금 오른쪽에 2개가 나왔으니까. 어, 하나 나왔어. 제발. 아, 나왔다. 버섯. 버섯 맞네요. 이거 키우고 가자. 이건 버리지는 말고 냅두죠. 쓸 때가 있어요. 혹시 여유분으로 남길 수 있어요. 이제 정글에서 마저 하트 파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펠렁크 포션이 없네.
NPC 10도 모자르니까 NPC 좀 있어주죠. 아이고, 시설 하나 더 만들었다. 됐네요. 이제 허브 싹 해주고
다시 점으로 갑시다. 문글로 좀 구할 거 그랬다. 집 만들기 전에 문글로 갔네요. 지금 비가 오니까 아예 물에 붙은 거구나. 워터리프 근데 바다에서 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낚시하면 나와요. 핑키 잡아줍시다. 네, 툰물고기도 바다에서 낚시하면 나옵니다. 아이고. 핑키는 돈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이거 핑키젤, 핑크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 피스캔들이 몹 스폰율을 제거해 주죠. 감소시켜 주죠. 핑키가 레어몹이죠. 잘 안나와요. 모바일보다는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잘 안나오는 부분 맞아요. 스폰율까지는 아니었네요. 딱히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있으면 좋긴 한데 다시 정글로 온 이유는 이 정글 스포도 있는데 하트 때문에 왔어요. 하트가 없어가지고
쓰레기 모자라가지고 시작하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체력은 안 보이는 건지. 말하기 무섭게 나오네요. 한기지만. 심장 안 무셨습니다. 지금 90 필요가 없어가지고. 벌집. 벌집은 발견할 필요는 있죠. 지금 잡을 필요는 없는데. 플랑크 포션을 지금 쓰긴 좀 아까운데. 루비 좋습니다. 스나이킹 소환서 만들 수 있죠. 창무기 쓰는 경우에는 스나이킹 소환서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기계보스 만들 영혼 정도만 있으면 돼서 별로 필요하진 않은데. 샷건. 벌집. 아이고. 이거 필요했어요. 잘 됐네요. 공속 차이는 별로 체감이 안 나긴 하는데. 체감 안 나잖아요.
뭐가 없는 것보단 좋겠죠.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좀 애매해요, 차이 나는 게.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느낌이라. 실제 질량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죠. 두개 끼면 차이 나려나? 그것도 얻어야 되는데, 양배추, 대조화를. 대조화를도 얻어야 되는데, 플레이 타임이 좀 길어질 거예요. 대조화를. 이 양크 방패 때문에. 하트. 그리고 꿀. 아이 저기다 뭐. 어, 깜짝이야. 아야. 뜨거워. 이거 레전더리? 이건 팔아도 별로 비싸진 않아요. 몇십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버려도 됩니다. 아이, 짧아. 어, 하나 더 구했다. 이러면 이제, 이벤토리에 이렇게 설정해놓기가 편하죠. 데미지 20.
칼라미티 모드 때문에 신난리였지만, 칼라미티 모드가 아니면, 파티 석상 있으면은, 그거 얻어도 좋거든요. 뭐냐. 넥클래스. 해파리 넥클래스. 벌 석상에서도 벌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럴 수가. 어차피 던전은 지금 다 대충 보이는 곳은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아, 몽글로우. 아, 몽글로우 잊었다. 또 정글 가야 돼요. 여기 다이아몬드 됐네. 포크를 만들고 가야죠. 루비 넣어두고, 이거는 팔고, 재료 넣어두고. 뭐 어쨌든 다시 가야 돼요. 정글을 귀찮게 됐다만. 마나는 원래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거 쓸때 필요해요. 아이스 로드. 아이스 로드 쓸때 필요해가지고 마나를 좀 올려야 돼요. 몽글로는 어차피 잘 자라는 편이라서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많이 있을수록 좋긴 하죠. 자, 어딨냐.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가? 하나 있네. 두 개. 세 개. 지금도 충분하긴 한데, 더 있으면 좋겠네. 딱 하나 더 있네. 됐어요. 이 정도면 뭐 스펠러 포션만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사막이네? 아니 사막이래. 피라미드네. 야,
캠은 진짜 좋게 나왔다. 캠은 기가 막히게 좋게 나왔네. 풍선 냅두기 다 잘했네요. 팔지 않고. 지금은 합칠 건데, 나중에 하드모드 가서는 안 합친 게 필요하죠. 내버려두기 잘했어요. 팔지 않고. 양탄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블린만 와도 안 쓰이는 게 양탄자라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양탄자는 시향차인데 저는 안 써요. 양탄자를 잘. 이제 구할 건 없으니까 말도 없어. 틀러는 잡아보려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나중에 잡죠. 5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하냐면은 함정을 설치하죠. 어디다 설치하지? 여기? 씨, NPC 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겠구나. 여기서 스폰이 안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쯤에다 할까? 이쯤에다 하면 문제점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고블린들이 여기다 설치하던데. 됐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될것 같은데, 우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녹화 종료하겠습니다.